go shoot. Come on.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야. 오랜만. 헐 달파스타 때 이브 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빨리 빨리. 그러면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1 DJ 이쁘디와 강아디입니다. 신기할 뻔했어요.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서 찾아온 네. 것 같은데. 맞아. 네, 우리 오비분들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싶어래요. 보고 싶어. 저희도 진짜 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달의 주파수인 만큼 아주 예쁘게 꾸미고 왔답니다. 맞아. 할로윈이래요. 위즈 오비님? 윈. 오늘도 예뻐요. 립클립스님. 네. 오, 감사해요. 다들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항상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또 한 번 네.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달의 주파수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달의 주파수는요. 오비츠의 사연과 일일 DJ를 맡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네.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에 달의 주파수 게시판에 남긴 사연을 선정한 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며 네. 사연과 어울리는 추천곡도 저희가 추천해드리면서 공감과 위로가 가는 라디오를 진행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아, 너무 잘한다. 이제 또 다른 주파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강아디가 굉장히 능숙한 라디오 DJ가 됐어요. 아, 그죠? 네. 제가 또 이런 거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능숙해서 뭐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워낙에 딕션이 좋으시니까. 네. 아이고. 또 이제 오비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저희의 근황일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근황. 이제 요즘에 네. 언니 네? 찍고 온 화보. 예, 최근에 또 이제 BNT 화보를 우리 멤버들 몇 명과 함께 찍고 왔는데 그때 한번 라이브를 켰었죠, 짧게. 그쵸, 산소 공주님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꽃대 아주 둘러 쌓여가지고. 네. 그때 이제 또 오랜만에 청순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네. 촬영을 했었는데 또 그 컨셉 말고 또 다른 비밀스러운 컨셉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화보는 공개되는 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네. 네, 그거랑 이제 네. 비슷하게 저랑 현진이랑 이제 저번 주에는 방송이 됐는데 복면가왕에 맞아요. 패널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네. 되게 감사하게 그래서 네. 많은 가수분들의 이제 노래를 네 노래를 많이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다음 주 이번 네. 주인가요 이제 방송되는 게 그쵸?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복면가왕 이제 추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도 네. 챙겨봤었고 이번에 리액션 하는 것도 되게 그래요? 예쁘게 귀엽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패널로는 처음 나가본 건데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너무 다들 잘하시고 네. 아 진짜 못 알아봤을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아, 어떡해 이러고 나중에 보니까 네. 이랬어요. 이랬어요? 예, 이랬어요. 저 되게 궁금했던 게 네. 이제 TV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듣는 거랑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 현장감이라는 그쵸? 게. 맞아요. 네. 그게 라이브다 보니까 실제로 네. 그냥 그 생생한 라이브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놀라고 네. 두 번째는 가면을 벗으신 후에 네. 어떡해! 너무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래서 너무 악수도 하고 싶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 너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좋았죠. 좋았어요. 네. 저희도 되게 재밌게 봐서 또 네. 이번 주 편도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희진이랑 지우랑 저랑 이렇게 아는 형님의 아는 형님 만났다고 되었어요. 맞아요. 또 아는 형님은 저희가 숙소에서 그리고 비행기에서 엄청 챙겨볼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쵸. 나가서 이제 형님들을 보게 되니까 실제로 네,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대선배님이셔가지고 네, 좀 무섭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정말 걱정이 없고 너무 제대로,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대로 즐기고 왔어요. 진짜 네. 너무 셀카도 찍어주시고 최고였습니다. 이수근 선배님께서 진짜 셀카를 맞아요. 아빠 미소로 찍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핫도그도 맛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근황을 네. 얘기하자면 요즘에는 저희가 비활동이다 보니까 숙소랑 연습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맞아요. 숙소에서 되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도 요즘에 해먹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반찬 가져와가지고 네, 또 맞아요. 언니도 최근에 반찬을 받으셨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 해주신 닭갈비를 네. 조금 냉동 상태로 있다가 네? 비비 언니랑 같이 이렇게 해먹었고 평소에도 일어나는 시간대가 굉장히 맞아서 비비 언니랑 체리랑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는 늦게 일어나나요? 아니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일찍 일어나요? 저 11시에 일어났어요. 어머 진짜요? 네, 근데 아니, 이제 밖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방에 조용한 게 너무 좋아요. 무슨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거실 문 좀 닫아주세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요? 아무도 안 닫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닫고 이제 조용히 있다가 거실 문? 네. 고원이한테 이제 팀폰으로 계속 고원아 일어났어? 일어났어? 한 시간마다 보내다가 이제 고원이가 저 이제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간장게장 뜯자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간장게장. 또 간장게장이랑 새우랑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간장 냄새가 나 보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요즘에 네. 이제 또 노래하는 그 또 재미에 또 맞아요. 한참 빠졌잖아요. 요즘에 이제 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사고 완전 연습실에서 이제 녹음하는 그런 재미랄까요? 그게 거의, 있는 것 같은데 개인 녹음실을 만든 것처럼 네 너무 이제 비활동이니까 더 여유롭게 네. 이제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배달도 잘못하고 이래서 네. 아직 이제 언니가 녹음하고 네. 저는 그냥 일단 연습을 하고 있지만 네. 언니도 빨리 작업한 걸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도 빨리 공부해가지고 것도. 저는 아직 그래도 공부하는 단계여가지고 저도 네. 많이 공부해서 들려드릴게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추씨가 요즘에 이제 네. 연습하는 그런 노래라도 짧게 이제 아, 들려주시면 그래.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평소에 자주 부르는 노래는 네. 우리 봄소녀가 들려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베스트 파트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스트 파트.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You don't know, babe. When you hold me and kiss me slowly. It's the sweetest thing, yeah. And it don't change. If I had it my way, you would know that you won't. Oh, you're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re my sunshine in the rain when it's falling. Won't you give yourself to me? Give it all. I just wanna se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tar. Where you go, I'll follow, no matter how far. If life is a movie, oh, you're the best part. You're the best part. Ooh, oh, the best part. 오.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좋다. 부르다가 떨리네요. 오비들이 듣고 있을 생각에 너무 좋았어요. 이제 댓글에도 추리아나 그란데라고 아이고 해주시고 아이고, OMG 다리 주파수를 찢었다 막 이런 아이고, 댓글 너무 많았어요. 이게 다 오비분들이 들어주셔서 그렇게 들린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당뇨 왔다고. 당뇨요? 목소리가 너무 달달해서 와우. 정진수 1만원 여친님께서 당뇨를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진수 언니가 여자친구 있다니 귀가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진심녀님, 김거북님, 루프님, 오빗 소미나님 네. 어우, 감사합니다 등등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저도 이브 언니가 연습실에서 맨날 연습하고 네.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들이 궁금해요. 여기서 이제 들려줄 수 있어요? 요즘에 연습한 거는 되게 네. 이제 발라드 곡인데요. 발라드 곡을 여기서 부르기에는 솔직히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 저는 맞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주 듣던 팝송을 한번 불러볼게요. 어, 좋죠. 이제 켈라니 선배님의 켈라니 선배님의 Down 네. for You라는 노래인데요. Down for You. 이제 3, 2, 1 해주세요. 네. 3, 2, 1.
Best friends and lovers can't seem to draw the line between each other. What is the fun is nothing to a brother. You just don't give a damn, that's why I think love is not fair. How easy I'm at when you play with my head. I ain't going nowhere, it's not right. I can't sleep without you anymore at nighttime. Not in this lifetime. Love ain't never been so close but so far away. Like a mind is telling you to just back up and your heart say just stay. What's a love that doesn't keep you up all night and all day? If it's not too late, yeah, you realize it's one day. 아 너무 떨려요. 제 얼굴이 베레모 색깔이 됐어요 지금. 아니 괜찮아 이뻐요. 빨개졌어요. 아 이뻐요. 아무튼 이제 제가 또 켈라니 선생님을 되게 네.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도 요즘 봄 같은 날씨에 이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코너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아주 매끈전지겠네요. 아 그죠. 네. 아유 저희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노래도 들려드리고 네. 이제 언니가 또 우빗들의 마음을 다 심장을 다 녹여버린 다음에 네. 이제 멘트를 한번 해보자면 네. 그 시절 이달의 소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과 좋아하는 모든 걸 소개하는 시간 이달의 페이보릿. 네, 이달의 페이보릿이란요 네. 달의 주파수 11 DJ를 맡은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제 그 가장 좋아하는 것에는 단어나 물건, 음식 등 구체적인 것부터 이제 추상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코너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네. 이브 언니 같은 경우는 요즘 페이보릿 하는 물건이 있나요? 저는 이제 슈도 네. 강아지도 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저희 방 사진을 찍어서 맞아. 보내준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딱 주말에 약간 노을 지는 그 시간대에 큰 창문 앞에 이제 작은 책상을 딱 하나 펴고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노래를 틀고 이제 캔들을 피운 다음에 딱 이제 앉아서 창을 보고 있으면 그게 힐링이 돼요 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제가 약간 감성 이런 거 요즘에 빠져가지고 저희 방도 뒤지지 않거든요 뒤지지 않아요? 네 언니 방에 비해 정말 뒤처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언니가 보낸 사진 진짜 그쵸? 로맨틱했어 완전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요즘에 또 오일 파스텔을 팬분이 이제 선물해 주셨는데 너의 꿈을 펼쳐봐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그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렸어요 네. 제가 그림 혹시 보신나요? 사람 얼굴? 맞아요 약간 저렇게 생긴 거 맞아요 약간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그렸는데 기회가 되면 또 우리 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페이보릿이 뭐죠? 저는 네? 이제 아이패드를 적극 네. 활용해서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마우스 네. 블루투스 스피커는 원래 있었고 약간 이렇게 해서 노래도 듣고 뭔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까지 이렇게 나중에 다 되면 네. 이렇게 하나씩 해서 녹음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네. 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찾고 있었어요 오. 그렇게 해서 영화도 보고 네. 뭔가 얼마 전에는 예림이랑 신수유기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배꼽이 없어질 것 같아서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에서 앉아서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하나씩 사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이제 마우스가 핑크 색깔이 맞아요.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마우스 핑크색이 네. 드디어 도착했죠 참 이제 아이패드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저도 그 아이패드로 뭔가 하는 거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 되고 맞아요. 또 저희가 이제 브이로그를 찍기만 하잖아요 편집은 안 해봤는데 찍는 것도 되고 또 뭐 노래를 틀고 뭐 노래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되게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요즘에 저희의 페이보릿은 그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쵸 네. 요즘 그래서 패드를 좀 적극 활용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약간 이 현대에 되게 맞아요. 바쁜 여성이 된 느낌 그래서 사과 매장 가야 되잖아요 같이. 아 맞아요 사과 매장은 한번 갈 예정입니다 맞아요 약속까지 잡았다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페이보릿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오빗분들은 혹시 요즘에 빠진 그런 게 있을까요? 오빗들의 페이보릿 또 많이 궁금해요 네. 알려주세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츄 브이로그를 보는 게 또 페이보릿이고 그저 보기만 해도 되라고 현지님께서 예 가자 원 투
기대된다. 언니는 찍기만 해. 편집은 우리가 할게래요. 너무 많이 찍어놔서 안 될 거예요. 대장님께서 저 아이패드로 유튜브 편집해요. 이렇게. 정말 금손이신 것 같아요. 이 편집하는 게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하나 그 타이밍을 맞춰서 뭔가 자막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음악도 입혀야 되고 이달수 얼굴 보기 그게 내 페이버릿. 홍성아님께서 웹드라마 정주행 하는 거요. 웹드라마 혹시 요즘에 뭐 꽂힌 드라마나 그런 게 있어요? 추 씨는? 저는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이랑 그런 걸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보기? 끝까지 나와야 약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라 그래서 보고 싶은 게 생기면 좀 기다렸다가 보거나 아니면 진짜 못 참겠으면 본방사수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매주. 저는 이제 유튜브를 TV로 틀어서 보는 것도 되게 공원이랑 네. 지솔이랑 즐겨 하는 편인데 어떤 유튜버 분들의 브이로그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되게 재밌고 또 애니멀 바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강아지들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뭐 소 양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서 너무 이로워요. 그 머리와 마음에 너무 따뜻해져요. 귀여워서. 네. 아 오늘 또 라떼가 저희 찾아왔잖아요. 맞아요. 저 라떼. 그래서 라떼랑 뽀뽀 왕창하고 연습실 같이 뛰놀고 영상 찍고 이랬었습니다. 너무 하슬 언니도 물론 많이 왔었고. 네. 하슬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요. 네. 같이 영상 찍었으니까 나중에 편집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 오빗은 우만나 정주행해. 아, 올리비아 해님께서 닉네임이 올리비아 해네요. 해주 아니에요? 손님! 히디니디는 스위치가 없어서 유튜브에서 동물을 건너는 걸 보고 있어. 동물을 건너는 걸? 아 그거. 아 그런 것 같아요. 스위치가 세상의 멋진 말랑사가님께서 이브TV 어때요? 라고 하는데 아 저희는 다 네. 너무 그런 로망이 있어요.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채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쵸 매일 네, 올리고 싶은 영상을 노래 커버, 춤 커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한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또 이제 회사분들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지우야 밥 먹었니? 이게 아빠 이름인데 뭐지? 아빠? 아버지. 저희 진짜 아버지. 나 김승환님께서 오 아빠예요. 아 진짜? 잠깐만요. 아버지. 우와. 저희 항상 이제 올라갔다. 네. 너무 저 보고 환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밥 먹었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아버님께서 사주신 매운 그 닭. 찜? 맞아. 너무 맛있었어요. 찜닭. 그 이후로 찜닭이 아주. 네, 네. 아버지도 식사하세요.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사연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의 사연 주제는 뭐죠, 강아지 씨?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네. 봄이에요. 봄입니다. 이제 봄이 정말 다가오는 것 같은 날씨가 항상 느껴지고 있는데 마음으로 눈으로 다 느껴지죠. 맞아요. 오늘 출근길도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진짜. 매일 출근길마다 출근하기 힘들 정도로 눈부시게 날씨가 좋아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네. 첫 번째 사연을 강아지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프로 혜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17살 오빗입니다. 아기다. 이번 달에 주파수 주제를 보자마자 다니던 중학교 주차장에 있던 벚꽃나무 한 그루가 생각이 바로 났어요. 그 나무에 벚꽃이 이쁘게 피어있는 것을 보면 진짜 봄이 온 걸 느끼기도 하고 중학교 다니던 3년 내내 봄만 되면 친구들끼리 그 나무 앞에서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었거든요. 이게 봄마다 느끼는 저만의 소확행이었어요. 귀엽다. 어쩌다 보니 고등학교도 중학교랑 붙어있는 곳에 입학을 하게 돼서 이번 봄에도 친구들끼리 그 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고 예쁜 추억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입학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렇겠다. 그니까. 언니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수학행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 귀여운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읽으니까 저희의 이제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추 씨 죄송해요. 강아지 씨는 아 이쁜
이쁘님이래. 이쁘디. 네, 감사해요. 이쁘다고 했어서. 이제 학창 시절에 어떤 소확행이 있었는지 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강아지님. 아, 저희 소확행. 저는 이제 급식 시간에 급식을 왕창 먹고 네. 매점에서 꽈배기빵을 또 왕창 사서 이렇게 멤버들이랑 아이고 친구들과 네. 꽈배기빵과 아이스크림을 한 손에 들고 소화시킬 겸 한 바퀴를 계속 돌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 우물탕 도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쵸? 맞아요. 그때 날씨가 되게 좋을 때마다 네. 너무 좋고 비 오면 또 비 오는 대로 복도에서 뛰어놀고 약간 이거씩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 끝나고는 피아노 전공 친구를 이제 섭외해서 같이 피아노 치면서 나머지 보컬 친구들이랑 모여서 합을 맞추고 이런 재밌겠다. 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게 소확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강아디는 예고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예고는 일반고랑 다르게 좀 음악적으로 이렇게 추억이 있으니까 예. 그게 또 신기한 것 같아요. 합주하고 이런 게. 아 열심히. 네. 더 많이 먹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되게 드림하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 저도 꿈꾸던 게 드림하이를 많이 봐서 그런지 내가 원하던 학교다! 약간 이런 게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재밌더라고요. 로망이죠, 그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또 우리 강아지가 그 교복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요? 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많이 봤던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괜찮은데 이제 또 제 소확행은 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멤버들이래요. 그쵸? 멤버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게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운동장 도는 거는 너무 좋아했고 그쵸. 그다음에 수업시간에 약간 위대한 탄생 그 피자빵이라든지 아니면 곰이랑 이런 과자 사가지고 교과서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우고 그 안에서 몰래 먹고 아니면 책상 서랍에 약간 넣어놨다가 이렇게 하나 먹어주고 맞아. 하는데 약간 이제 저랑 안 친한 친구들이 한 번씩 아우 왜 이렇게 피자 냄새가 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허겁지겁 한 입에 다 넣어가지고 어디서 피자 냄새가 나나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제 교과서를 그렇게 쌤들이 검사를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교과서를 이제 예. 한 번씩 안 챙겨오는 날이면은 친구랑 같이 봐요. 근데 이제 쌤이 교과서 안 들고 온 사람 누구고? 이렇게 하면은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쌤이 갑자기 저 맨 뒷자리였는데 갑자기 달려오셔가지고 니 교과서 안 들고 왔네 니 일어나 이러고서 이제 한 번씩 혼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안 그러면 제가 밥순이를 했었어요. 그 나눠주는 맞아요. 배식 밥순이 밥돌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밥순이를 했었는데 그거를 끝나면은 이제 이모들이 너무 잘했다고 밥이랑 반찬을 한가득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그럼 이제 그 재미로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또 밥순이 밥돌이는 급식비를 안 받아요. 진짜요? 약간 노동 그거를 해서 고생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았던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한 번씩 이제 제가 밥을 이렇게 원래 밥순이를 했던 계기가 있는데 한 번씩 밥을 밥을 때 제가 약간 마르고 이러니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많이. 뭐예요? 소세지도 조금씩 주고 옆에 진짜? 애들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아줌마 저 진짜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뭐 많이 먹느니 남길 거잖아 이렇게 하면 저 진짜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하면 안 주세요. 그러면 안 그래서 돼서 밥순이를 시작하게 됐죠. 저도 그래서 정은이랑 한 두세 번 갔어요. 그쵸? 두세 번씩 그냥 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러면, 너 김지우잖아 이러면 아니에요 이모 저 지우 아니에요 저는 쥬 이러면서 근데 강아지는 누가 봐도 강아지여가지고 아마 이모가 속은 척하고 그냥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정은이는 이제 입이 많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많이 짧죠. 저 옆에 그냥 같이 있어. 야 그만 먹어 나 먼저 올라간다 하면 제가 그냥 붙들고 안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먹곤 했죠. 맞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급식 먹고 매점도 묘미 이렇게. 맞아요. 다음 사연도 한번 이브 언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사연은 언커버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언커버를 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봄 하니까 꼭 사연 보내고 싶은 글이 생각나서 용기 내서 올려봅니다. 저는 올봄 하면 생각나는 건 이달소거든요. 네. 올겨울 우연히 한 영상을 보고 매력에 빠져서 찾고 찾고 또 찾고 멤버들 찾아보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팬카페에 가입하고 있을 저를 발견했어요. 안 반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쵸. 물론 활짝 핀 꽃이나 한결 다가온 따뜻함만으로도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계절이지만 올해는
이제 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집에서 콕 박혀서 지내며 침전될 뻔한 저의 봄을 채워준 건 바로 이달소였거든요. 와우. 하나하나 노래들, 또 무대들, 그리고 멤버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아쉽게 꽃구경 한번 못 가보고 마무리 지어질 뻔한 올해의 봄을 싱그럽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 사연이 전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언니 팬으로서 이달소 12명 멤버들 모두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할 테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남은 계절들도 잘 부탁해요. 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1위 축하하고 활동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 조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따뜻한 이 사연을 읽고 저는 봄이 온 걸 느꼈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요? 저는 너무 따뜻하다. 이 엉크버님을 비롯한 많은 오빛들이 네. 이제 꽃구경은 못하겠지만 이번 봄 안전하게 나시길 바라고 있어요. 화이팅! 네, 진짜 저희가 또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1위를 했던 그때가 또 떠오르네요. 눈물 나요. 그때 네. 솔직히 어땠어요? 강아지님?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저는 세 번째 네. 앨범에서 1위를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이거를 되게 네. 미신처럼 저희끼리 네. 그런 소문이 들었어 미신이 돌아섰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진짜 그러면 그게 그냥 믿고 싶었거든요. 제발 세 번째 앨범에서 마지막 활동인데 1위를 하게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1위가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건 오빛들이 이뤄진 기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적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뭔가 어떻게 막주에 1위를 한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못하죠. 기적이었죠. 네. 그래서 진짜 당장 오빛들 집 하나하나 방문해가지고 띵동 추해요 이러고 띵동 추해요 밥 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한 분 한 분 진짜 네,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이 수상소가를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준비하는 동안도 네. 그죠. 그냥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점점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네. 나 1위? 1위 했어? 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드려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어? 아! 1위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네 많이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쵸 이제 더 멋진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달소가 될 거예요. 그만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1등의 시작을 네. 기점으로 더 많이 해야죠. 아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 1등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최고예요. 따랑해. 또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사연을 읽다 보니까 네. 봄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시국이 또 이렇다 보니까 꽃구경을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빛분들께 집에서라도 뭔가 봄을 느낄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강아디와 이쁘디가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를 yeah. 한 네 곡 정도 추천해드릴게요. 강아디님부터 한번. 저는 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IOI 선배님의 벚꽃이 지면 이거는 뭐 영상도 저는 많이 봤고 띵곡이죠. 다들 이쁘시고 해서 네. 많이 봤었고요. 많이 네. 듣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네. 아 이거 썼었는데 네. 바꾸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say 아 I love you 3000 이거를 요즘 많이 들어요. 그거는 다음 달주파수 때 한번 들려드리는 걸로. 들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언니도 네. 뭐 있어요? 이제 또 제가 세 번째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say 선배님의 Falli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진짜 멜로디랑 가사에도 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봄이 느껴지는 곡이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마 선배님의 따마? 따마 따마 선배님의 너라는 곡인데요. 이게 2절 시작쯤에 이제 완전 저음으로 노래를 하시는데 저게 진짜 말하는 것 같고 가사에는 봄이 안 나오지만 노래를 들으면 약간 봄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 나도 들어볼게.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까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좋아요. 우리 엉커버님도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소이 다리님의 사연은요. 네. 안녕하세요, 멤버들. 이렇게 다리 주파수 사연 쓰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번 주제가 봄인데 제 생일이 얼마 전이었거든요. 저는 봄에 태어나서 그런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도 봄인데 이번 봄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유유. 맞아요.
이번에 컴백했을 때도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이달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조금 많이 아주 엄청 많이 엄청 엄청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번 활동하면서 예능도 많이 나가시고 이곳 저곳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달수 1위 정말 저도 너무 행복했고 벅차오르는 순간이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번 봄은 너무나 행복한 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DJ들도 이번 봄을 어떻게 보냈나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달의 소녀 덕분에 너무 행복한 봄이었는데 이달의 소녀한테도 언제나 봄이 기분 좋은 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1위 축하하고 이번 활동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올해의 제 봄을 행복하게 기억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달소. 이 사연 또한 너무 약간 네. 몽글몽글한 그런 사연인데 읽다 보니까 이제 여소의 다리님께서 이번 봄은 너무나 행복한 봄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하신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봄은 어떤지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제가 생각하는 봄은 뭔가 사람들이 조금 너그러워지는 시간? 약간 겨울 동안 너무 많이 좀 지쳤다면 약간 이제 봄이 왔으니까 좀 풀어주고 조금씩 천천히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강아지 말처럼 이제 겨울에는 뭔가 날씨도 춥고 하늘도 괜히 뭔가 우중충하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또 다운되기도 하고 집에 있게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날씨도 너무 좋고 창문 보면은 꽃도 많고 하니까 기분이 뭔가를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너그러워진다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봄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그때 뭔가 학교 다닐 때라든지 뭔가 20살 때라든지 어렸을 때라든지 그냥 그때 향기랑 풍경, 아 그게 기억이 나죠. 소리 이런 게 다 느껴져요. 뭔지 알죠?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맡았던 봄 꽃 향기나 저는 이제 이러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뭔가 먹는 꽃 있잖아요. 아 먹는 꽃? 먹는 꽃인 줄 알고 잘못하고 다른 꽃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면 배탈 나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런 아기 때 기억도 되게 지금 생각하면 아 참 재밌게 놀았었구나 이렇게 기억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 약간 미화가 될 수도 있지만 옛날 기억이라서 그런지 옛날에 봄은 되게 예쁘고 또 뭔가 좋았던 기억들만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그리고 강아지한테도 봄은 되게 좋은 그런 기억들인 것 같아요. 전 봄만 되면 항상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호수 주변을 도는 거. 자전거를 타면서 그리고 한 번은 놀이공원을 가는 거. 놀이공원? 놀이공원을 근데 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왜요?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놀이공원 가면은 놀이기구를 굳이 안 타도 그 사람들이 신난 거에 저도 같이 섞여요. 아 그래요? 네, 분위기에? 이거 약간 이거는 속담인데 저희 할머니가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 했는데 그 반대로 저는 그냥 같이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듯이 그런 것 같아요. 애기들이 너무 신나하니까 저도 같이 아이가 된 것 같은 분위기에 뭔가 이렇게 동화되는구나.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퍼레이드 시간 약간 봄 하면은 또 그게 떠올라요. 약간 버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햇빛 약간 얼굴 반 정도 받으면서 뭔지 알죠? 햇빛 약간 들어오는데 얼굴 반 정도 선크림 반만 발라도 돼요? 그건 아니죠. 밖에 나가는데 버스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 정도 받으면서 노래 이렇게 유선 이어폰 아 뭔지 알아요?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가던 게 또 생각이 나요. 너무 좋죠. 저는 약간 그런 게 좋더라고요. 놀이기구를 못 타서 그런지 같이 버스 탔었잖아요. 맨디자리. 맞아요. 그땐 이제 저희 얘기하느라 이어폰은 안 꼈지만 저도 맨디자리 좋아하거든요. 맨디자리 버스 안에 앉아. 그 뭔 노래예요? 그거요? 네. 그 크러쉬 선배님의 2411. 너무 알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았죠. 좋아요. 그때 이제 그 맨디자리 버스 칸에 앉아가지고 추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매운 라면 해줬잖아요. 맞아요. 알죠? 맞아요. 청양고추. 근데 너무 저희 둘 다 매운 거 좋아했을 때여서 청양고추. 저희가 입맛이 또 비슷하죠. 맞아요.
네. 저희가 진짜 이렇게 추억을 풀다 보면은 진짜 기억이 남는 게 되게 끝이 많다. 없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네. 추천을 해봅시다. 뭐요? 이제 또 봄이고 먹을거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와. 오비분들이 이거를 먹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봄하면 또 나물 요리잖아요. 나물 요리 중에도 뭐였죠? 어떤 거? 나물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네. 초록색? 하얀색인데. 하얀색? 약간 도라지? 아니 그 쑥주 같이 생긴 그런 뭐였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 음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거랑 에? 도라지 무침은 물론 도라지 무침은 너무 맛있어요. 아 저 더덕 무침 있어요. 그거 먹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내일 아침? 저 한 장이에요 도덕 무침. 내일 아침 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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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케이. 좋아요. 맞나요? 아주 그거 한 저 간장 새우랑 이렇게 맛 트레이드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트레이드 좋아요. I love it. 또 있어요? 음식 잘알이잖아요. 음식 잘알. 음식 잘알. 아 달르. 아 지금 팬매니저 언니께서 몸에 좋은 제철 음식 다 검색해 주셔가지고 4월에 뭐 달래 냉이 있는데 달래 맞아요? 달래 맞는 것 같아요. 아 달래인가? 쓴박이 쉬나물. 모르겠다. 하여튼 그 약간 나물 요리는 다 맛있어요. 저는 맞아요. 나물 근데 이게 금방 상해요. 네. 맞아요. 저는 또 이제 나이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게 위영 위영 암영 암영 위영? Yeah. But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게. 하루 일어나면 아우 찌뿌둥하네 하는데 이게 맛있는 나물? 이런 건강한 음식이 또 좋더라고요. 그죠. 뭔지 알죠? 그럼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건가요? Yes. Oh my god. We are. 아 너 암영 암영. 저는 이제 먹어봐야 될 음식을 추천을 해볼까 하는데 네. 아 다 너무 맛있는데 네. 그 예전에 이제 본가에서 지낼 때 네. 저희 할머니께서 가래떡 이런 거를 후라이팬에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꿀을 찍어 먹으면 그거는 그냥 게임 끝이에요. 나 참기름 있어요. 근데 가래떡이 없어요. 아 가래떡요? 좋아요. 그 마트 내일 아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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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래떡이 가래떡 때문에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이다 너 때문이다. 아니요.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반찬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계기로 한번 감사하다고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이거 어머니들. 너 기억나지? 네. 우리 예전에 창원 YY BYY 행사 갔을 때 맞아. 저희 집이 가까워서 저희 맞아. 어머니랑 고모랑 고모부랑 큰 고모 다 오셔 할머니 맞아.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 오셔가지고 이제 네. 바 약밥이랑 떡이랑 다 주셨는데 맞아요. 너무 맛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뭔가 나중에 청주도 데려가게 되면 이제 그때 집으로 데려갈게요. 저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집으로 가서 밥 먹자. 지우 할머님께서 이제 갈비찜을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갈비찜 더덕덕. 네. 아니 근데 이게 음식을 하나만 추천하기로 했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다. 그럼 요즘에 많이 먹는 음식 추천해볼까요? 또 요즘에? TMI로? 저요? 곤드레 밥이요. 아니! 곤드레 밥? 곤드레 밥 너무 맛있어. 저는 보리밥이 그렇게 좋아요. 와우. 요즘에. 와우. 어떡하지? 곤드레 밥 아세요? 네이즈 언니들? 너무 맛있죠? 끄덕이셨습니다. 보리밥은 어디 가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나요? 보리밥은 보리밥 정식집을 가면 그럴까요? 그쵸? 이 빨리 이 시국이 끝나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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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뭐 어떤 팬분들은 저희가 뭐 이슬만 먹고 사시니? 라고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시는데 아니죠. 저희는 곤드레밥 먹고 보리밥에 가래떡 꿀 찍어 먹습니다. 새우에 만두에 핫도그가 후식이고요. 네. 에피타이저는 식빵이에요. 아, 진짜 너무 요즘에 이 세상이 너무 편리해요. 맞아요. 먹고 싶다. 네. 생각만 하면 그냥 30분 내로 음식이 탁 눈앞에 삐용. 이렇게. 그 로켓 와우 있잖아요. 와우. 와우. 저 이렇게. 진짜 너무 좋아요. 로켓 신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이제 친환경 백으로 바꿨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많이 시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자가 이제 너무 그 재활용하는 게 많아지니까 친환경 맞아요. 백 추천해요. 너무 좋아요. 저희도 그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12명이니까 네. 이제 문 밖을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그래서 그걸로 한번 폐쇄된 저희 집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약간 진짜 로켓 그 분위경 박스들로 가득 다 쳤어요. 저번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네. 배달하시는 아 맞아 배달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네. 저를 계속 쳐다보시다가 801호예요? 어머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희 막 이렇게 같이 가는 데인 줄 알고 네. 저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오늘인가 어제 나가는데 네. 희진이가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희진이 옆에 배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아 죄송해요. 아 자꾸 멘붕 왔네. 괜찮아요. 배달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네. 이제 희진이한테 딱 문이 열리자마자 저쪽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 네,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래서 저랑 그렇게 해가지고 멤버들 걸 몇 번 준 적이 있어요. 너무 웃겼어요. 네. 이제 아. 하도 저희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짜 네. 이제 모든 배달원들과 네. 또 배달해주시는 그 쿠땡 분들 네, 이제 다 맞아요. 안면을 튼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짜 맞아요. 너무 숙소 생활을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빛분들의 댓글을 또 보고 싶은데 오빛분들은 요즘에 숙소에 아 오빛분들은 숙소 안 사시지? 오빛분들은 아, 집에서 아이고. 어떤 거를 하고 지내시나요? 일단 근데 언니 오늘 저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아니 맞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화장.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진짜 화장을 했는데 제가 오늘 착장 알려드리면 네. 저 빨간 베레모 쓰고 네. 그다음에 약간 작은 링귀걸이 하고 네. 그다음에 가디건에 박시한 청바지에 아, 입었죠. 맞아요. 우리 강아지 뭐 입었죠? 저는 검은 색깔 얇은 네. 브이넥 니트에 네. 흑청 반바지 찢어진 걸 입었습니다. 어, 네.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숙소 일화 풀어주세요. 아 숙소. 숙소 일화. 아, 저는 한번 다음에 리얼리티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방 멤버들도 한번 공개하고 싶고 좋아요. 방 멤버가 된 계기도 한번 공개를 네. 해보고 싶고 그냥 다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뭔지 네. 일어나면 뭐 하는지 자기 전에 뭐 하는지 너무 이렇게. 좋죠. 또 레벨 달소님께서 온라인 수업이랑 과제를 했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네. 이제 사이버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거 후기를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사이버 강의 네. 후기? 저는 이제 그 대학과는 멀어진 아니요, 화석 저랑...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나랑 같이 갈까요? 아 좋아요. 이 우리 이제 애기 새내기들의 그런 후기들을 보니 이 아줌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너무 좋다 아줌마라며 네. 막 그런 것도 봤는데 그 교수님이 고양이 자랑하셨다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음성이 나와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 출석 체크가 안 되니까 계속 네네 했는데 그 교수님 못 들으신 거예요. 어휴. 그래서 이 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 봐달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흔들면서 출석을 체크했다는 그래서 아 그거 보는데 아 나도 출석 체크하러 사이버 강의하러 나도 대학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이제 가수를 준비하기 네. 위해서 공부도 되게 좋아했지만 수능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여기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대학교에 대한 못 이룬 그런 로망도 있어요. 아 진짜? 저는 대학교에 있는 그 캠퍼스라고 하죠? 캠퍼스? 캠퍼스? 네. 캠퍼스에서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는데요. 근데 그걸 저를 놀리려고 친구가 한 건지 어때요? 아니래요. 아니죠?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면 그거 뭐지? 나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아니에요? 아, 완전 격하게 X를 학식 아니, 학식만 먹어요 그러면? 학식에는 보통 뭐 먹어요? 밖에서 꽃 보면서 배달 아, 저희는 학교를 안 가니까 모르죠. 아니 밖에서 꽃 보면서 분명히 돗자리 펴놓고 김밥에 너가 오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닌가? 이런?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약간 대학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간다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건 안 믿는데요 저는. 아니 죄송해요? 네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아... 잔디밭 못 들어가요 라고 페미니저 언니께서 그리고 또 우리는 들어갔어요. 아 우리는 다른... 들어갔대요. 아, 잔디밭은 원래 밟으면 안 되죠. 어 새내기인데 아직 캠퍼스를 못 가봐. 지금은 아, 그렇구나. 참 시국이 참 그래요. 그쵸? 빨리 다 같이 이겨냅시다 여러분. 그쵸. 다 같이 협심해서 네. 다 같이 이 시국을 이겨내요. 그쵸, 어느 저희가... 하나 엇나가는 사람 없이 다 맞아. 같이 철칙을 지키고 이겨내야지 합니다. 이거 지나가면은 저희 또 모아놨던 그런 에너지나 사랑을 다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아주 표현을 못해서 아주 만나면 왕창 사랑해요. 네. 진짜. 대학교 갈 때 실내화 가방 필요해요? 아니요 언니 안 필요해요. 그쵸?
아예 어차피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내 가방은 발로 차면서 다니는 거 초등학교 때 끝났죠. 중학교랑 화장실 갈 때 손 들고 가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아유.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그 교수님 수업하다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요. 그냥 나가요? 그러면 너무 너무 예의. 제가 교수님이면 상처받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 진짜요? 그러면은 그 충격적인데? 어디 대학교 호수가 크면 가끔 낚시도 해요래요. 에 이건 나도 안, 진짜 한다고요? 낚시 학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닌가? 언니가 저를 낚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있었대요. 거봐요. 그런 거 상상은 된다니까요. 에이 호수는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요. 아니 나무도 가끔 타고 논다 했어요. 에이 뭐? 아 진짜 원숭이도 가끔 놀러 온다. 오리배? 오리배? 에이 모두 방청합니다 여러분. 에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언니가 저를 낚시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요강 뭐야. 실내화 신는 강의실 있어 얘들아. 아 진짜요? 징검다리 건너서 출석해야 된대요. 에이 진짜 이건... 일기장 교수님한테 싸 대학교 뒷산에서 밤을 따신다고. 아 은솔이 맞아요. 저는 캠퍼스 생활 해봤다 잠깐. 학교마다 다름. 그러면 학교마다 오리배를 타고 밤을 따고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대학교에 그런 재밌는 거를 풀어주세요. 저 한 번 대학교 가본 적 있어요. 촬영하러 은솔이 역할로 이제 갔는데 그냥 쉬는 시간 때 돌아다니는 대학생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러워서 규리 언니한테 규리 언니 같이 나갈래요? 그래가지고 아 막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그랬는데 같이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돌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좋겠다. 근데 저 그때 본 거 같은데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 우리 캠퍼스에 백조 살잖아라고. 근데 저는 친구 따라 그 부산에 경성대라고 있거든요. 경성대 부근데 아, 네. 거길 갔는데 거기 학교에는 독수리가 있다요. 독수리가 있다고요? 독수리를 키워요. 에이, 진짜로 무슨... 그 철자 여러분 경성대 있어요? 소리 질러. 여기 아, 독수리 있죠? 아니요 없어요. 독수리가 진짜 있고 진짜 진지하게 사실이래요. 저도 진짜 진지하게 사실이에요 진짜. 잔디 막걸리 뭐죠? 저도 그래서 잔막 그 대학교 분위기 느끼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대학교 캠퍼스 독수리 잡으러 갔나요? 독수리는 안 잡죠. 독수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요 갇혀 있는데 불쌍해서 보러 갔었어요. 독수리를 그럼 잡아서 가다 놓은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냥 거기서 키우시는 건데. 아 스쿨버스 있대요. 스쿨버스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재밌겠다. 몇 번이에요 그 버스는? 그건 모르죠. 2411? 언니 잘 보내야겠지. 대학교 아 지금 완전 캠퍼스에 지금 아 자꾸 환상을 심어주신 악어도 키웠다는 거짓말을 손예주 일반인 와이프님께서 하셨습니다. 손예주 일반인 와이프님 야 김림님께서 이브 선 넘었어 라고 하셨는데 아, 아니 저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진짜. 독수리 팔에 앉는다면서요 그래요 민주님이. 아니 저는 자세하긴 모르는데 독수리 진짜 봤는데 내 눈으로 진짜? 원앙새? 아 원앙새 키우는 학교 많이 봤다. 원앙새? 응. 아 이렇게 대학교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니까요. 나중에 늦게라도 학교를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학교? 응. 진짜 저랑 같이 가요. 좋아요. 어떤 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요? 네. 저는 저는 노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아 지금 팬메이저 언니께서 와. 검색을 초록창에 하셨는데 이제 경성대 독수리라고 치셨거든요. 경성대 독수리가 있다? 있대요. 경성대 조류관 앵무새 독수리. 경성대 독수리 독수리가 크네요. 우와. 즐거운 하루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실화예요? 경성대 학교 나무위키 과거 독수리가 경성대에 날아왔는데 힘이 빠져 날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와. 치료시킨 뒤 날려보냈으나 얼마 뒤 약화된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고. 독수리 학과가 있대요. 보라님이 우리 캠퍼스엔 고라니가 돌아다녀요. 진짜요? 에이. 아 고라니 진짜 이거 저 팬매니저 언니 아니었으면 억울해서 오늘 잠 못 잘 뻔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재밌다 고등학교 때 재밌었던 썰을 응. 물어보셨는데 고등학교 때 또 있나? 고등학교 때? 응. 언니는 그러면 지각 많이 했어요? 지각? 아니 저 지각 안 했어요. 에이 저는 그거 한 게 그거 얘기해도 돼요? 뭘? 이거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얘기해 그 체육 시간에 이거 운동장 돌기 하잖아요.
그거 몸풀기 하는데 응. 그거 이제 돌 때 체육쌤은 저희한테 시선을 안 준단 말이죠. 응. 한눈을 파신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서 돌면서 그 정문으로 나가요 그냥. 우와! 나가서 그 바로 횡단보도 진짜 앞에 10초만 건너면은 응. 그 초코파이 와플이라고 와플 안에 초코파이 넣어가지고 구워준 데가 있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교환고 앞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거 먹고 이제 나 들어가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와 저는 그냥 점심시간에 편의점 가본 적은 있는데 언니처럼 이렇게 멋있... 아니 근데 정문이랑 운동장이랑 그 음식점이 바로 앞에 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몰래 그래서 쌤들 몰래 한 번씩 나가서 그거 아, 얼려 먹는 죽스 쿨키스인가? 막 좋아요, 얼려가지고 좋아요. 먹는 거 와, 파란색깔? 그거 먹고 맞아요. 아 너무 맛있죠. 그런 거 사면... 100원이잖아요. 맞아요. 저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100원 요즘에 또 요즘에는 또 올랐겠죠? 100원으로? 아닌가? 너 지강 얘기 또 뭐 있어? 저 지강 아니요 저는 한 적이 없어서 에이 아 진짜 없어요 코가 여기까지 하면 뚫구나 아 저는 진짜 열심히 다닐 때 조금 했어요 조금 그치? 아 1, 2학년 때는 절대 안 했는데 3학년 때는 이제 약간 준비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밤까지 춤이 빨리 늘고 싶었어서 춤 연습을 하면 이제 몸이 피곤해서 아침이 이렇게 아. 눈이 안 맞거든 때문에 또 눈이 안 돼. 나는 막 일탈 이런 거 얘기했는데 자기는 연습하고 합주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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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탈 얘기합니다. 네. 자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다면 네. 가끔 치즈떡 먹으러 갔다 왔어요. 이런 거 말고 그거 얘기하죠. 버스 타고 갔다 왔어요. 그 비 오는 날 아침에 네. 앞머리 가라앉아가지고 간거 그런 거 얘기해야지. 아니 아니 그거 늦게 가기라도 했어요. 아 늦게 갔어? 네 오케이. 갔어요. 일단 갔대요 근데. 열심히 갔어요. 그때는 이제 저한테 되게 약간 외모가 또 중요한 나이잖아요. 아유, 그래서 셀카를 또 그때. 많이 찍어서 별스타에 업로드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별스타 어디 안 가서 친구랑 놀고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해시태그 비 오는 날 맞아요. 해시태그 앞머리 해시태그 아 내 앞머리 오늘 잘 살아줘 약간 이런 오케이 오케이 내 볼륨 잘 살아줘 앞머리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너무 재밌었죠. 불량식품 착한이 먹어보셨냐고 어떤 분이 그거는 착한이 너무 주식이죠 맛있어. 주식 착한이랑 그 테이프랑 그 줄넘기 하는 젤리 그거랑 그 다음에 신호등이라고 무슨 젤리 같은 거 동그란 거 여러 개 있었거든요. 꼬지에 꽂혀있는 거 와 맞아요. 그것도 먹고 근데 하트 모양 흰 색깔 초콜릿 반 다크 초콜릿 이거 퍼먹는 그것도 아, 맞아, 있었고 맞아 맞아 또 뭐 있냐 저는 그거 그 빵 소라빵, 초코 소라빵이랑 아 초코 소라빵? 네. 그거랑 그 매운맛 지포 그것도 있었고 아 그거 많이 먹어봤죠. 쫀디기 노란색이랑 호박. 핑크색 설탕 뿌려진 것도 있고 호박도 있고 아 저 문구점 그거였어요. 문구점? 문구점 저 많이 사가지고 거기 이모가 그 샤이니 선배님 포스터도 아, 진짜요? 선물로 주시고 그 원래 뽑기 해가지고 진짜 1등 해야지만 1등 상품으로 포스터 받는 건데 와. 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모가 그냥 야 너 이거 포스터 줄게 이러면서 진짜요? 이러면서 애들이 야 부럽다 너 어떻게 포스터 받아 진짜 짱이다 이러면서 집에 붙여놓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꽃보다 남자 포스터 받았어요. 야, 나 있었어. 아니 저는 그때 노트도 받았거든요. 와 나 있었거든. 저는 볼펜도 나 색깔피도 있었어. 샀었어요. 너 그거 알아? 연필에 꽃보다 남자는 아니지만 연필을 이렇게 돌돌돌 해서 아, 뭐? 스티커? 아 알죠. 아세요? 팬미 언니들은 에이? 옛날 뭐죠? 분들이라서 아실 거예요. 잠시만 뭐죠? 저 모르겠어요. 그 연필에 에이. 이제 최 진짜 좋아하는 가수분들의 그런 이제 이름? 약간 이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거를 약간 띠처럼 이렇게 포토카드 같은 거? 아니요 띠처럼 스티커로 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연필에 이렇게 돌돌 감아가지고 쓰면은 나만의 연필 완성! 이런 느낌. 아, 그런 것도 네, 이제 잘 알겠습니다. 이모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몰라요. 왜냐면은 야 두 살밖에 아, 차이 안 나는데 저는 그때 진짜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네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요? 유희왕 카드 뽑기랑 막 이런 그런 포토카드 아, 뽑기 이런 거 당근 많이 있었죠. 아 그쵸. 네 저도 한번 좋아했어요. 저 네.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제가 완전 고인물 같은데 아니 말랭님 어디 계세요? 이분 옛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는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 그런 굿즈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저희가 다시 해보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좋다. 어? 근데 오빛들이 1주년 기념 선물로 오빛벌스라는 걸 올려주셨대요. 오 감사합니다. 꼭 볼게요. 오 제가 네. 얘기를 했는데 팬미 언니께서 고려해보신대요.
너무 좋죠. 아, 좋다. 이제 또 이제 개강하고 하면은 또 아이패드 펜슬에 이렇게 돌리는 저희의 띠 스티커라든지 또 이제 노트에 끼울 수 있는 책갈피 이런 거. 어, 책갈피. 옛날 느낌 나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너무 재밌다. 이렇게 뭔가 옛날 얘기하니까 진짜 재밌네요. 옛날에 패션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볼까요? 옛날 패션?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전 진짜 그냥 중학교 때까지도 진짜 뭐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입혀주시는 거 입었었던 것 같아요. 흰 목폴라, 겨울에는 흰 목폴라 니트에 그냥 청바지 이런 거 그냥 진짜 심플하게 입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머리 묶고. 저는 그게 기억나요. 유치원 때 이제 사진이 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니, 저, 엄마 이렇게 셋이서 찍은 건데 제가 그때 되게 박시한 그런 털 패딩을 안 입고 싶어 했어요. 그 패딩에 핏이 되게 어벙벙해서? 너무 어벙벙해서 저는 약간 핏감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그걸 엄마가 입혀가지고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찡찡댔더니 엄마한테 혼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울면서 약간 우는 표정으로 찍었는데 그게 그 액자를 보면 되게 아, 이제 와서는 귀엽고 재밌죠. 아기 때? 네. 어, 저는 아기 때 거의 드레스 입었어요. 리본 큰 드레스. 그 아이는 커서 하트어택을 찍게 되는데 대박! 그건가? 엄마! 그런 거야? 네, 그런가 봐요.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빈티지 하게? 그때부터 입혔는데 저는 그때 빈티지의 매력을 몰랐죠. 아, 지금은 빈티지가 대세죠. 그쵸. 네. 저도 한번 가야죠. 어디 가요? 그 시장. 어, 너무 좋죠. 저 같이 다음에 한번 가가지고 촬영도 해보고 싶어요. 어, 좋아요. 그때 좋죠. 가서 브이로그 찍은 거 한 5년 뒤쯤에는 편집이 완료될까요? 한번 해봐요, 맘 잡고. 그러면 전 진짜 찍긴 하는데 저희 다 편집을 못 하잖아요. 네, 특히 어떻게 해야 강아지랑 저랑 그런 거를 시작을 너무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마음 잡고 해봐요, 브이로그. 네, 맞아요. 진짜 찍고 제발 편집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오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진솔 언니 편집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걔는 뭔가 시작을 잘하더라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더라고요. 신기해요. 네, 이렇게 주절주절 시끌벌 시끌벌적이래. 시끌벌적 우당탕탕 네. 강아지와 이쁘디의 다리 주파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너무 오랜만에 오빛들한테 목소리도 들려줄 수 있고 네? 오빛들의 이런 의견이나 얘기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뭔가 대학교에 대한 이런 거짓말 같은 것도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달주를 또 하게 되고 네. 그냥 강아지랑 둘이 하는 건 또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요즘에 숙소에만 있다 보니까 네. 서로 방에만 있고 이래서 얘기를 이렇게 오래 맞아요. 둘이서 많이 해봤나? 아, 그러니까 거실도 나와요. 그래서 아, 다시 또 얘기 많이 합시다. 아, 제가 거실을 이제 나갈게요. 저는 좋아요. 아침에 나가는 편. 저는 밤에 들어가요. 그쵸. 어, 그건 똑같은데? 맞아요. 언니 밤에 있는 편이잖아. 아, 밤에 있고 아침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날 그래. 잡아가지고 만나자. 내일 아침.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오빛분들 봐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시국이 시국인만큼 집에서 건강관리 잘하고 네. 빨리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몸 관리는 그냥 쭉 잘하셨으면 좋겠고 네. 밥을 아침에 꼭 챙겨 드세요. 이건 맞아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 달의 주파수 사연 주제를 네. 알려드릴 건데요. 네. 다음 달의 주파수 사연 주제는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 노래. 노래가 이제 오빛들에게 소중한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달의 소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노래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연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잊지 말고 꼭 다음 방송 시작 전까지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 달의 주파수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고 네. 오늘도 달의 주파수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11DJ로 다시 곰방 돌아올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예. 달의 주파수의 11DJ 이쁘디 강아띠였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아, 지우야 오늘 방송 잘 아, 괜찮았어요? 아 지우야 오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
얼음 ASMR. 안녕히 가세요.